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파일, 즉 AI 파일을 직접 가져와서 작업한다. 예, 포토샵 파일은 비트맵이지만 AI 파일은요, 애프터 이펙트에 벡터 그대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깨지지도 않고요. 아, 물론 이제 개별적인 레이어나 이런 구조도 가져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의 BI 겸 CI가 바뀌었죠. 기아. 예, 그런 거. 자, 이거는 이제 글씨니까 이건 완벽한 건 아니고요. 자, 컨트롤 I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컴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I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져와야 될 파일을 열어볼게요. 예, 그래서 컨트롤 I를 누르신 다음에 해당된 AI 파일을 찾아봤고요. 예, 원래 이제 보면은 이제 파일 이름이 써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형식이 좀 보여집니다. import as라고 있어요. import as. 어떤 형식으로 가져올래? 물어보긴 합니다. 푸티지 형태로 가져올래? 아니면 컴포지션으로 가져올래? 아니면 컴포지션인데 별도의 레이어 사이즈를 좀 맞춰서 가져올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푸티지로 가져와도 무리는 없고요. 레이어나 이런 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밑에 있는 컴포지션, 밑에 있는 두 개의 옵션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이 요거예요. 그래서 import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그냥 AI 마크 그대로 있죠? 자, 얘를요, 딱 잡고만, 이 화면에 던지시는 분도 있어요. 화면에 던져도 되는데, 뭐 어디다 어디 놓으려고 하는데. 그냥 밑에다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기아 로고가 넘어왔습니다. 어디 볼까요? 에게! 너무 작아요. 아, 너무 작은 거야. 자, S를 눌러서 스케일을요, 예, 보시면서 이렇게 S는 스케일의 예, 트랜스폼의 단축이죠. 사이즈를 제가 조금 보면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검은 색깔을 왜 준비했어? 아니, 로고가 검은 색깔이에요. 아유,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좀 너무 미안한데, 예, 기아 CI, 예, 얘는 너무나 미안해서 감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몰라서. 됐어요. AI 화일. AI 화일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화일인데요. 현재 보이는 이거는 여러분이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무브 툴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예, 누른 거는 잘했어. 이게 저 스케일만 보이는데 접었다 펼치면 다 보입니다. 단축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마우스 오른쪽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을 왜 AI에서 누른 거야?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메뉴가 많아요. 거기 보면 크리에이트라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예, 요거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AI 화일은요, 애프터 이펙트 오면은 애프터 이펙스에서 직접 그린 것처럼 보이는 쉐이프를 바로 변환시켜 주는 기능이 이 메뉴입니다. 그래서 AI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벡터 레이어 눌러볼게요. 왜 저는 감췄어요? 너 미안한데 언제 쓸지 모르는데 원본이라고 내가 가려왔어. 미안한데 좀 지워볼게요. 이건 뭐지? 이게 뭘까요? 얘를 본 다음에 얘를 찍어볼게요. 야, 너는 뭐니? 저요? 저 쉐이프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색깔 뭐로 해줄까? 하얀 색깔 어때요? 이건 뭐지? 예, 지금 보이는 애는 쉐이프라고 합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첫 번째 장점. 자,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애프터 이펙트에서도요, 요건 좀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직접 그려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빈 곳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맨 위에 보실까요? 쉐이프, 기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본인 쉐이프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렉탱글, 라운디드 렉탱글, 엘립스, 폴리고날,
스타. 아, 물론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뛰어나진 않습니다. 저는 스타로 바꿔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필 칼라, 요거 스트로크 칼라. 아니, 스트로크는 파란 색깔 글씨에 스트로크를 누르시고요. 없으면 좋겠다. 그래요? 필 칼라는, 아, 필 칼라도 없으면 좋겠다. 아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뜨죠. 여기 보이죠? 스트로크, 아니, 솔리드,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레디얼 그라디언트. 이게 뭔데요? 일단 솔리드부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일러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별을 그려봤습니다. 별 그린 건데? 예. 쉐이프. 이걸 쉐이프레이어라고 해요. 어? 나도? 너도 쉐이프레이어 된 거야. 이 제가 별을 그려서 쉐이프레이어가 별이 아니라 뭘 그리든 예, 쉐이프레이어라고 써 있어요. 그 제가 또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를 빈 곳을 찍어놓고 펜툴을 이용해서 따, 따, 쭈, 따, 따.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뭐 캐릭터를 그린다거나 이런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보이죠? 이렇게. 벡터입니까? 벡터입니다. 벡터이고요. 이걸 쉐이프들이라고 합니다. 아, 리니어 그라디언트. 오케이. 색상은, 색상. 모브툴로 바꿔준 다음에, 야, 너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눌러보라. 자, 어디 갔노? 예, 여기 창이 좀 도망갔네요. 네 그라디언트 만들 줄 알지? 알죠. 그러면 여기 스탑 하나 만들어 놓고 컬러는 뭐로 할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런 느낌? 아니면 직접 여기서 찾는 게더 낫겠다. 헤매는 것보다. 오케이. 잠깐만 클릭. 아, 이건 떨구라. 떨궈서 없애버리겠습니다. 넌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얘를 찍고 난 다음에 얘를 뒤에다 딱 후배를 심어줘 봤고요. 오호. 예, 요거 찍은 다음에 이들 사이에 이 그라디언트는 이걸로 조절해요. 요걸로 요거는 이제 이 가운데 껴있는 애들 요걸 조절하는데 저기 그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레디알, 레디알. 예, 여기가 그렇게 좀 깔끔하지가 않지만 일단 뭐 그라디언트 표현되는 것도 보고 계시고요. 그라디언트 툴은 어디 갔노? 안 보이죠? 예, 섬세함은 좀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예, 오케이, 예, 봤습니다. 물어보죠. 넌 누구니?라고 물어본다면 이 친구 역시 쉐이프라고 합니다. 엔터. 이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터널. 이건 뭐야? 이거는 별. 이름 치고 엔터. 이거는 별. 스타. 폴리스타. 폴리스타. 복잡하다. 스트로크. 폴리스타 패스. 별 다섯 개? 뾰족한 게? 예. 내가 많이 줄게.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예, 요거 파워포인트도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예. 파워포인트도 엄연히 보면은 벡터예요, 벡터. 그래요? 예.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쉐이프들보다는, 직접 일러스트를 하는 분들은 이런 쉐이프, 예, 그냥 갖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볼까요? 예, 깨져 보이는 거 아닙니다. 결과물은 깔끔하고요. 펜툴. 이거 좀좀 내려 봐봐. 예, 보이시나요? 어때요? 그죠? 살아있는 쉐이프입니다. AI와 애프터 이펙트는 친하다. 알아두세요. 와우. 좋아. 자, 화면 크기를 맞춤 보기로 한번 해보겠고요. 자, 이제 펜툴은 그만 쓰고, 자, 100% 벡터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멋지게 등장하는데,
이 글씨가 후다다다다닥. 크기는 S를 눌러서 스케일. 한국어로 치시면 안 됩니다. 한영키에서 S 영어 단어로 넣으시고 그래야지 나오게요. 비율 유지를 하시면서 비율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만 쫙 늘려서 기아. 영감을 주는 움직임. Movement that 영감 이게 아니라 어떤 뭔가 창조적인 영감을 주는 움직임. Movement that inspire. 자, 너무 크죠? S 눌러서 둘을 감싸고 조금 전체적으로 얘도 S. 이게 너무 크면 간판 같아요. 여기 지금 보통 요 정도가 기아 자동차의 공식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요. 자, 요 정도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잘 맞춰주시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원본 그대로를 쓰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로고 색상을 바꿔줘도 되긴 되는데요. 이건 조금 원시적이죠. 그래서 직접 바꾸는 방법 보여드렸는데 그냥 AI 화이를 직접 가져오시게 되면 아니 글씨는 선명한 벡터 있는데 이거 AI 벡터로 알고 있던 이 AI 화이를 왜 이래요? 혹시 그렇다시면 여기 이 묘한 표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이 표시 있죠. 이거는 벡터 소스가 선명하게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벡터 레이어를 위한 깔끔한 처리 방법. 요걸 눌러서 얘를 좀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 깨끗해. 깨끗하죠? 오. 일러스트에서 직접 그려놓은 캐릭터 아니면 아주 화려한 그런 로고가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별표, 벡터 레이어를 위한 요 별표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건 벡터 레이어만 가능한 일이에요. 잠깐만, 글씨에도 이게 들어가 있네요. 글씨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체크가 꺼져 있으면 뿌옇게 보입니다. 근데 색상을 좀 바꿔봐. 못 바꿔요. 나 AI 수정할 수 있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쉐이프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AI 화일의 품질이 떨어져 보일 때 눌러서 벡터를 깔끔하게 보이는. 자, 체크는 꺼주고요. 왜 그래? 이거 마우스 오른쪽 얘를 만들어 주세요. AI 레이어 크리에이트 벡터 레이어인데 이걸 쉐이프로 좀 바꿔주세요. 요거 꼭 눌러주셔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막 색깔 바꿀 수도 있고 모양 바꾸면 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미안하지만 너 내가 잠깐 감춘다 미안 해놓으면서 깔끔한 여기서 그린 듯한 확인해보는 방법은 펜툴을 잠깐 눌러보면 점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잠깐만 미안한데 저기 원래 마크든 바꾸시면 안 돼요. 필 칼라는 없이요? 왜 없어요? 스트로크만 있으면 좋겠어요. 스트로크는 블랙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컬러는 여기서 지정하면 되는데 이게 워낙 만들어진 자체가 글쎄요. 요거는 회사의 마크는 로그로 즉 CI는 안 건드시는 게 좀 좋아요. 예, 요거는 좀 복잡한 그런 위아래 마스크 관계나 이렇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필 칼라 정도는 깔끔한 것 같은데 벡터라고 부르기에는 우리가 좀 부르는 이 안에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때요? 컬러는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기어. 나는 답답해서 내 로고를 왜 깔고 뭉갠 거야. 미안.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로고였죠? 로고. 잠깐만. 내가 지금 쟨데요. 왜. 이거 좀 컬러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원래 로고는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기아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 만드는데 활용하려고 한 거였고요. 오케이. 마음에 들어? 세이브. 지금 어딘가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편집을 한번 해보고요. 왜 바뀌었지?
다이나믹 링크. 우리 회사의 그 작품, 콘텐츠 길이는 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면 바뀐 대로, 나누면 나눈 대로 나타나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쉐이프로 변환시킨 상태였고요. 제가 좀 너무 많은 걸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벡터 파일을 직접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특히 AI, 예, 어도비는 AI죠. 예, 바뀐 대로 나타날 것이다. AI에서 실시간. 예, 저거 뭐 예, 바꾸면 원래 안 되는데 세이브해서 yes. 좀 이따간 반응이 옵니다. 그래, 그만 좀 바꿔라. 고유 색깔은 안 바꾸는 거야. 자, 이제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저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저 그냥 쉐이프로 하겠습니다. 쉐이프. 예, 아웃라인 처리된 그것이다 라고 지금 뭐 써 있는데요.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는 안 올리면 좋을까? 망친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자동차가 확 지나가고 그 다음에 특이하다. 날개. 시계가 44분. 저기 혹시 기아 말고 뭐 혹시 뭐 다른 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찾은 사람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요. 예,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막 이상한 게 많이 눌려서요. 기아. 자, 분위기는 어둡게. 예, 분위기 어둡게 해주시고. 기아라는 마크는 자연스럽게 확 보이고, 그 다음에 movement that inspire, 저 글자는 후두두둑 이렇게 나타나도 되는데, 자 일단은 그냥 심플하게 보이는 걸로 해드리고,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여기 이 마크는 이미 별도로 이제 처리할 일이 없으면 쉐이프가 있기 때문에 지우셔도 돼요. 지우셔도 됩니다. 어제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요 두 개는 따로따로 돼 있지 않아요?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따로따로 돼 있는 애들을 이 한 화면에서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리미어에는 네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클립 몇 개, 비디오 1, 2, 3 이런 클립이 있다면 싹 압축한 듯 하나로 네스티드 시퀀스 만들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렇게 지정하는 애들을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프리컴포즈. 프리컴포즈를 누르면 그냥 로고라고 하는 하나로, 아 이거는 두 개가 모여 있는 건데 아니 그 이상이 많아도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컴포즈는 에펙에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눌러볼게요. 프리컴포즈.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는 예, 이제 이렇게 감싸셨으면 프리컴포즈를 눌러서 딱 자, 이름은 뭐라고 할까? 원래 얘도 비슷해요. 내가 준 대로 쓰라고 이게 아니라 좀 알아볼 겸 해서 프리컴포즈는 여러 개를 묶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프리컴포즈 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리컴포즈는 거 안다면 뒤에다가 뭐 로고라든가 이런 표시를 내주시거나 그냥 자기가 구분할 수 있게 알고 있으니까 뭐 PP라고 할까요? 프리컴포즈. 프리컴포즈니까 C라고 써야 되겠네요. 프리컴포즈. PC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로고야. 오케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하나야. 하나예요? 잠깐, 이건 내가 계속까지 만들었던 거였고, 너는 뭐니? 여러분이 만드셨잖아요, 방금.
선택한 다음에 압축하기 하듯이. 그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 새로운 세상이 와 있죠. 압축 파일 더블 클릭해 보면 압축된 파일이 잠시 임시로 풀어지면서 안에 있는 내용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묶는 작업을 할 때 많이 쓰고요.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안 헷갈리게 해당된 작업은 메인 작업이라는 걸 표시를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엔터키를 치셔가지고요. 이거는 기아 오프닝. 예, 기아 오프닝. 이것도 이왕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이름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다 바뀌었네. 한 세트야. 내가 주인이고 너는 거기에 일부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요. 자기가 개념을 몰라서 막 헤매요. 여러 개가 있으면. 자, 뒤에 이어지는 작업 진행할게요. 예, 여기서 이제 오프닝 장면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쉐이프가 포함된, 지금 옆에 열려 있죠? 예, 더블 클릭하면 역한으로 넘어갈 텐데, 예, 쉐이프와 텍스트. 자, 일단은 아주 심플하게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로고가 원본 로고인데 서서히 나타나는 페이드 인. 아주 심플하게 한다는가? 페이드 인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요 위에는 멋지게 빛이 촥 발산되는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두 가지의 속성을 이 프리컴포즈 로고가 할 예정입니다. 예, 컨트롤 D를 눌러서 똑같은 애를 위에다 3번 만들어 주시고요. 아, 왜요? 자,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요 영상에도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 뭔가 떴죠? 뭔가 떴죠? 뜨고 난 다음에 잠시 뒤에는 플레이. 글씨는 가만히 있고 그 위에 있는 애가 쫙 퍼지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등장한다. 너는 빛만 빛나리 해줘.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작업하는 그런 부분이 꼭 들어가는 효과 이름이 있습니다. CC Radial Fast Blur. 이 효과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아니면 뭐 복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서서히 등장하는 장면은 앞에도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때 구분을 잘 해보겠습니다. 예, 얘가 바로 위에 있는 애기 때문에 빛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얘는 조금 뒤로 밀어볼게요. 2초 정도의 글씨가 나타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여기가 시간의 중요한 부분이죠. 타임라인 20 아니에요. 2.0, 2.0 엔터. 그러면 2초 위치가 찍혀 있죠. 그때 얘가 이제 좀 이따가 보이게 할 거니까 밑에 있는 애는 지금 계단식 배열이라고 얘기해요. 야, 너 요때까지는 나타나야 된다잉. 알았죠? 뭐 할 거야? 오파서티를 조절해서 페이드인 되는 장면 만들어 줄게. 자, 현재 밑에 있는 계단 밑에 있는 첫 번째 등장하는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T를 누르셔가지고요. 아, 한국어 한영키 영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T. 예, 이때 오파서티 기본이 되는 요걸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초반에 등장하는 요 서서히 시작하기 할까? 뭐 요 정도에다 놓고요. 오파서티 값을 제로로 놓고 엔터를 치면 키프레임이 생길 거예요. 보이죠? 그러면 봅시다. 서서히 샤 기아 뜨고 있죠? 기아 샤. 근데 이 시점 지난 다음에는 둘이 겹치죠? 그죠? 넌 뭐니? 똑같은 애가 거기 위에 있으면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꼼짝 말아야 됩니다. 야, 네가 꼼짝 말아. 내가 헷갈린다. 잠궈주기. 이걸 레이어를 잠근다고 얘기를 해요. 포토샵이랑 비슷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죠. 너 움직이지 마. 예, 철저히 트랙을 쓰기 때문에 예, 뭐 트랙 쓰고 있는 그 프리미어랑 좀 틀린 개념이 레이어 개념이니까요.
얘가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CC Ready Al Fast Blur, Create Cloud 그 줄임말이 CC죠. 바로 이펙트 앤 프리셋에 이 많은 애들 다 쓰는 건 아닌데 많이 쓰는 위주로만 하지만 진짜 프리미어보다 효과가 많습니다. CC Ready Al Fast Blur. 쳤다. 예, CC Ready Al Fast Blur. 비슷한 이름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어 버전도 아마 CC까지는 영어고요. Ready Al Fast Blur. 아니면 뭐 원형의 빠른 흐림 이렇게 하기엔 좀 번역이 애매할 거예요. 이 친구를요. 현재 위에 있는 얘를 지정한 상태에서 이걸 여기까지 이렇게 어금니 꾹 물면서 여기까지 놓으시는 분도 있는데 얘를 찍어 놓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효과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 느낌은 뭐지? 이 느낌이 그 퍼지는 느낌이야. CC Ready Al Fast Blur 기본에 들어가 있을 때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효과를 이펙트 컨트롤 자리 가볼게요. 자, 요 이펙트 컨트롤 너는 이때만 잠깐 나 보여주는 거야? 예, 애프터 이펙트에서는요 효과가 추가된 효과만 여기서 보여져요. 반면에 밑에 내려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U를 눌러볼까요? U는 키프레임이 찍혀 있어야지 나와요. 아니면 잠깐 내려볼까요? 펼쳐 내려볼까요? 이펙트 잠깐 이거 아예 없던 애들인데 이펙트는 아까 트랜스폼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 추가가 됐네요. 기본 이펙트는 트랜스폼입니다. 펼쳐 내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위는 리모컨 같은 역할을 해줘요. 위는 간편하게 효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여기도 스톱워치도 있고요. 토글 애니메이션. 이게 뭔지 아니? 잠깐 이거부터 어마운트는 정도죠? 이렇게 수치를 올리면 네, 보이죠? 몇 정도였는데 크기나 모양 이런 거에 따라 틀려요. 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가운데 3분의 1 정도 다 차지하는 공간에 애들을 이렇게 배치해 봤던 거였고요.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중심, 센터를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 관역을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이렇게 K 부분에 맞춰볼까요? 여기 밑에는 여기에 빛의 위에서 약간 후광 효과라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춘 거였고 이게 타깃을 이거 찍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돼요. 이런 데는 좀 이상하고 이렇게 하면 좀 엉성해. 글씨에다 맞춰줘. 이걸 찍고 여기 이거보다는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기아의 로고를 이렇게 맞춰봤고요. 아주 강력한데 요겁니다. 요거 아직 애니메이션은 하지도 않았어요. 요거를 수평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좀 보시라고요.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보이는 컬러를 어둡게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눈에 안 띌 거예요. 저는 동선을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거 직접 끄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가면은 너무 가도 멋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이 위치를 잘 잡아주고요. 아직 애니메이션 하지도 않았어요. 자, 너무 강력한 건 어떤가요? 너무 강력한 건 하지 마세요. 0, amount, 100. 이거는 오히려 눈을 혼란스럽게 해요. 아까 80 정도? 제 느낌상 이 정도가 뭔가 퍼지는 느낌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매수네요. 모양에 따라 틀리다고 했죠. 저는 90 정도 줄게요. 느낌 봤을 때 저렇고 가운데 부분 지나갈 때 이런 장면을 좀 나오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About 80? 네, 약 80 정도 지정해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할 준비 됐나? 됐어요. 센터를 잘 잡아주시고
자, 지금 이제 기아 자동차의 로고 앞부분에 조금 제가 집어넣어 봤는데, 애니메이션 하실 때는 좀 이렇게 프레임을요. 이거 에펙에서는 위에서는 간편 조절이고요. 아래에서는 상세한 조절입니다. 지금 2초 지점에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요만큼은 갑자기 보이는 것보다 은은하게 보이는 이 자체의 오파서티를 이용해서 저 빛을 좀 은은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갑자기 막 보이면 좀 멋이 없거든요. 지금 2초, 4초 보이시죠? 가운데 플러스를 누르시면 짝수로 보이던 애들이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렇게 보이니까 자세히 좀 보시고요. 정확한 걸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뭐 3.0. 이렇게 되면 이제 3초부터 움직이는 걸로 하자. 그럴까? 그래. 처음부터 움직이면 확 지나가면 좀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누르던가, 얘를 움직일 목적이거든요. 아까 좀 움직여봤죠? 네, 요걸 이렇게 움직여보면 느낌을 아실 테니까, 어디다 중심을, 저는 그 로고 중심에다 넣어봤어요. 그래, 시작한다? 이거는 안 건드는 겨. 예, 센터를 딱 눌러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어디 갔지? 밑에서 구경하셔야 돼요. 밑에 보이시죠? 아, 근데 여기서 해도 되죠? 여기서 내려가서 하셔도 돼요. 현장에 가셔갖고 직접 하셔도 되는데,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쭉 지나가긴 가는데, 언제까지? 뭐, 3초, 4초, 2초 지났고요. 3초. 예, 이왕이면 뭐, 4초 정도 훅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확 지나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촐랑밖에 보여요. 촐랑촐랑. 자, 이 지점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도 하셔도 되는데, 위에서 리모컨을 조절하세요. 정 맞추기 힘든 분들은 센터를 아예 딱 찍어 주고요. 이때는요, 센터가 일로 왔으면 좋겠슈. 근데 수평 외에 수직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어서, 이거 하실 때는 이걸 이렇게 미는 걸좀 추천해 드릴게요. 보시면서 누르시거나, 이게 보시죠. 수평만 움직이지 수직은 안 건들고 있죠. 310이라고 하는 건안 건들고 있네요. 제가 화면을 조금 멀리서 볼게요. A, 저는 편집 예, 공간을 좀 두고 자, 그럼 애니메이션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맨 앞에서 보기 위해서 홈, 예, 컴포지션의 맨 앞을 보고자 할 때는 홈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바, 글씨가 등장하고요. 갑자기 반짝거리죠? 그 반짝거림은 좀 이따가 보정할 거고요. 계속 이렇게 있을래? 멈춰 봐봐. 얘가 너무 끝까지 가면 좀 그렇죠? 그래서 샥 사라질 때도 갑자기 촐랑하게 사라지는 것보다 은은하게 사라지는 게좀 멋질 수가 있어요. 멈춰 볼게요. 스페이스 바로. 나는 여기까지 할란다. 여기까지? 예. 프리미어에서는 컨트롤 K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요. 현재 인디케이터가 멈춰 있는 시점에 뒷부분이 필요가 없다. 대괄호 닫기를 Alt 키를 누르시면서 대괄호 닫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잘려졌네요? 보셨죠? 에펙에서는 컨트롤 K, 컷 편집이 컨트롤 K가 아니라 Alt 키를 누르면서 여기까지 대괄호 닫기로 여기까지를 선언해 주셔야지 여기까지. 근데 주의하세요. 예, 어쨌든 화면에는 얘가 사라져 버립니다. 응? 갑자기 사라지는데? 예. 자, 원래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잡아 뺄 수도 있고요. 왜안 잡아 빼지는지 아시죠? 앞부분을 밀어서 그래요. 혹시나 제가 이 자리에 넣어놓고, 아니, 여기서부터 할 거야. 굳이 난 자르고 싶어. Alt 키를 누르면서 대괄호 열기. D귿자 모양의 이렇게. 뭐, 그렇게 굳이 자를 것까지는 없잖아? 뒤에 가서 꾹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이게 단축키구나. 자, 그러면 갑작스럽게 보였던 이게 너무 당황스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도 충분히 보셔가지고 뭐 음악이라든가 효과 이런 거랑 좀 연결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체 애니메이션 효과는 했는데 아, 꼭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막 지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빛이 지나갈 때 가운데에 있는 어느 지점이 딱 됐을 때는 나름 상당히 우리한테 뭐야 이렇게 눈부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공통의 그런 게 있어요. 실제 사물을 보는 느낌처럼 예, 프레쉬로 비춰서 내 정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요 무렵이 가운데 온 것 같네요. 물론 이제 감으로 한 것 같지만 가운데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애니메이션 얘만 하고 있거든요. 이펙트 컨트롤에는 키프레임이 안 보이고요. 꼭 밑에서 보셔야 돼요. 너 센터에 봐놔 이렇게 줬지? 요 무렵 어때? 뭐 하지? 요 무렵에 어마운트 값을 지금 80은 딱 보기 좋은데 일단 하나 눌러놓고 뒤에다가도 스페이스바 멈춰볼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인디케이터 이동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할게요. 5초 지점이 됐을 때 정확해? 정확하게 하려면 5.0이라고 해줘야지. 이 시점이 됐을 때 너 조금 일로 움직여봐라. 그리고 그리고 이 전에 물론 이제 정확히 하시려면 4초 찍어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요거 인서트 키프레임을 양쪽에 세 칸을 만들어 주시고 두 칸이죠 정확히는 가운데 하나 포함해서 가운데다만 좀 강한 값을 주시면 평범하게 보이다가 가운데 갈 때만 글쎄요 요철 지역 지나가는 것처럼 어디야 여기 얘를 말하는 거예요. 요 지역 지나갈 때 정확히 5초 지점 맞네요. 이 지점에는 값을 80 주고 있는데 여기도 언뜻 말하네요. 5초 80. 조금 높여봐봐. 80이라는 수치를 직접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예, 약간의 변화만 적었습니다. 10 정도 제가 늘려봤어요. 너무 강력하게 주면 폭발한 것처럼 보여서. 그죠? 너무 세 보이죠? 그래서 저는 80에서 90 아니면 95 정도로 한번 조절해 볼게요. 예. 아니면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가운데 지점에 직접 값을 입력하시는 것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95 찍자마자 여기 생기기 때문에 양쪽 둘 자, 이 사이 구간을 한번 잠 구경해 보겠습니다. 눈부셔. 방금 잠깐의 눈부심이 좀 지나갔죠? 이때가 제일 셌고요. 나머지는 이때가 가장 셀 때였네요. 영상을 좀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장면을 좀 꾸며봤고요. 너무 복잡하죠? 예. 그래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오파서티 값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처리해보는 그렇게 만든 대상들은 뭐 기아 자동차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뭐 자동차가 뭐 지나가는 어떤 일부 영상을 좀 보여주고 요거를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좀 구현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초반에 글씨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이 느낌 너무 갑자기 보이죠? 오파서티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게 한 영상으로 다 이해하기는 힘드시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기초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U를 눌러봤더니 영어 단어 U죠? 아 내가 작업했던 게 추가했던 이거구나. 보이시죠? 키프레임이 보이실 거고요. U 펼쳐내리면 다 보이네요. 이펙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장면에 요 무렵에 오파서티 제로였다가 요 무렵에 100이 될 수 있게 갑자기 가기 전에 하는 것보다 요
중간 정도, 0.5초 정도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한번 끌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직접 트랜스폼을 내려가지고 오파서티를 찾으셔도 되지만,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파서티는 T라는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물론 다른 애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U를 누르면, 오파서티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T, 참고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오파서티는 기본으로 해주고, 전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오파서티 값을 제로,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애들 이미 이제 윗동네 아랫동네 다 나왔으니까 U를 눌러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예, 제가 확 지나가는 CC 레디알 페스티벌입니다. 오파서티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 뭐 맞춰드리려고는 좀 해봤죠. 예. 자, 영상 보시면서 하십시다. 예, 공동작업이죠. 키프레임이 위에 있는 CC 레디알 페스티벌러 오파서티. 자, 보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1초 정도가 좀 무난해 보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보이는 게 아니라, 어우, 무서워. 멋진 음악이 나오면 더 좋겠고요. 뒤가 너무 여운이 많죠? 뒤도 어떻게 할까? 뒤는 키프레임을 복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샥, 여기서 끝났대요. 끝나고 난 빛이 지나가는 여기서 멈췄거든요. 아, 나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위치에다 뒷부분에다 놔주시고 오파서티를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도 괜찮고요. 기존에 100% 그대로를 보일 수 있게 딱 눌러주고, 아, 뒤 있는 부분은 찾아가서 여기가 0, 100, 여기 쭉 보이다가 이 부분은 0. 값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죠. 0, 엔터 적어보겠습니다. 자, 후반부도 보겠습니다. 빛이 지나가고, 이게 어때요? 우둔하게 좀 사라져버렸죠? 갑자기 또 사라지게 하는 것도 또 방법이실 텐데, 여러분 키프레임들을 당겨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취향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중한 음악과 함께 음악이 싹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반영을 봤던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지금 제 기아자동차 광고를 만든 것처럼 꾸며봤는데, 네, 세이브 한번 해보고요. 렌더링? 아, 그리고 메뉴에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이게 범위를 지정하는 그런 공간이라 여러분들 끝나는 범위까지를, 예, 여기까지. 근데 영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샥 등장하고 요 이후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보이시죠? 꼭 재생을 꼭 하셔야 돼요. 짠. 뒤에 자연스럽게 없애는 거는 프리미어나 다른 데서도 해줄 수 있으니까 멈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4초까지도 무난하게 좀 버틸만 한데, 그 이후로는 멍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14초? 아니, 15초로 할까요? 15초에는 멋진 샤인 효과가 나오고요. 15.0 엔터. 15초. 15초에 맞게 잠깐 저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에 저 시점을 맞춰 보시고요. 요 지점에 끝냅시다. 그럴까요? 컨트롤 K 방법마다 다 틀립니다. 복사는 했지. 아니면 15.0 기억하셔도 돼요. 컨트롤 K. 자, 이거 일까죠. 드래그해서 복사했던 거 붙이셔도 되고 15.0 엔터. 엔터 치셔도 되고 빈 곳을 찍으시면 15초까지 뒤에 남아요. 남아서 다른 분들한테 뭐 선물을 드리던가 그럴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크기 컴포지션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자, 그러면 엔터키를 쳐서, 자, 프리미어에 이걸 납품하는 걸로, 네,
본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뒤에 멍 때리고 있어요. 충분히. 세이브를 잘 해주시고요. 기억만 할게요. 기아 오프닝. 기아 오프닝. 배색은? 배색은 뭐 블랙 아니면 다크블루 뭐 아니면 어떤 색깔이든 어두워야 돼요. 밝으면 눈에 안 띄는. 스페이스바. 네, 어느 컬러도 다 지원을 해주네요. 그죠? 여기서 존재하는 콘텐츠는 위에 있는 기아라는 쉐이프와 아래에 있는 텍스트 무브먼트 덱 인스파이어 두 가지 소스고요. 요거를 바로 프리미어에 납품한 다음에 프리미어에서는 컨트롤 I 마치 어느 비디오 클립을 가져오듯이 가져다가 어느 영상 위에 딱 던지시고 요 뒷부분은 자를까? 컨트롤 K 이렇게 작업하시면 깔끔한 애프터 이펙트가 효과로서는 적절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리미어죠? 프리미어에서 컨트롤 I를 눌러서 작업해야 되는 파일들을 불러옵니다. 뭐 불러와서 네. 푸티지들을 갖고 와봤고요. 영상 편집은 또 프리미엄하는 게 없죠. 자,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주된 영상이 좀 하나 있는데 예, 여기 있는 기아 자동차의 광고 부분이죠.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린다면은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의 오디오 하드웨어 아웃풋 예, 스피커가 너무 많네요. Yes. Okay. 예, 뭐 잘 뜨고 있네요. 자, 영상 작업 순서는 자, 일단은 네, 뭐 네, 요 영상으로부터 출발을 요때는 이제 영상을 꼭 보시고 난 다음에 타임라인에다 딱 던져서 자연스럽게 다음에 다음 영상 자연이 또 보이는 장면으로 예,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L 밑에 있는 걸 지워보고요. 자, 예. 자, 지금 이제 준비해 있는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AI 화일을 좀 가져와 볼게요. AI 화일을. 자, 애프터 이펙트 화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 화일을, 프로젝트 화일을 선택해 봤고요. 더블 클릭 혹은 열기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잠시 나오고요. 자, 그 중에 누굴 가져올까? 나 오프닝을 원해. 나 오프닝을 원해. 보이시죠? 이렇게 컴프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가져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거네요. 리스트 뷰로 볼까요? 예, 보이시죠? 예, 요거. 요거를 한번 제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가서 플레이. 어때요? 영상처럼 가져와지죠? 배색은? 배색은 프리미어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 제가 특정한 장면에다가 얘를 좀 넣어볼게요.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영상 몇 개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K 그리고 여기까지만 써먹으려고 했고요. 여기는 딜리트 마우스 오른쪽 리플 딜리트 아니 좀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여기까지는 멈춰놓고 예, 여기 이 자리 보시게 되면 그 레이트 스트레치는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리플 에디트 툴이 있죠. 요거는요 내가 요 뒤는 거의 필요가 없고 없앨 예정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끝자락에 이렇게 대시고 꾹 누르면서 이렇게 땡기게 되면 자르고 리플 딜리트 자르고 리플 딜리트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느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밀리는 그런 처리를 해줄 수 있어서 이 툴은 리플 딜리트 많이 번복한다거나 뒤에 많은 애들이 있을 때 요거 쓰시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리플 딜리트 안 했네. 편하겠네요. 자 됐고 요 화면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리미어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제 툴은 바꿔놔야죠. 그 작업할 때 외에는 요거에 앞장면 시프트 홈 가운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펙트 컨트롤 자 약간 겹치듯이 자연히 표현이 되고요.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마크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여기에서 뭐 자동차 신이나 이렇게 참 나오면 좋을 텐데 역시 크로스 디졸브로 이렇게 집어넣어 얹어 보겠고요. 이제 방금 전에 열어봤던 예 바로 기아의 이 장면을 제가 어느 특정 장면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딱 잡고 일단 인디케이터로 봐서 뭐 여기까지만 쓰자 그럴까요? 오 아니면 이렇게 체크해 준 다음에 화면 딱 잡고 의외로 많이 남네요. 자. 자 분위기를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아이고 요 장면을 이렇게 좀 당겨야 되겠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나타나기 전에는 좀 어두워야 될 것 같아서 프리미어에서도 많이 하시는 작업이죠. 이펙트 컨트롤 자리 가서 여기에 나타나는 시점 이게 어중간하게 있지만 좀 자세히 보자. 시프트 홈 현재 이 시점에 맞춰서 오파서티 100%였다가 약간 어둡게 글쎄요 제가 한 70% 정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 크기가 맞아야 돼요. 1920에 1080 자 이 시퀀스의 길이랑 시퀀스의 그거랑 좀 맞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작업 중인 시퀀스인데요. 시퀀스 세팅을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1920에 1080 에펙에서는 어떻게 했어? 에펙에서는 1280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들어가 있는 애들 뒤에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고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눌러보면서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조금 더 빨리 어두워져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어두워져야 될 것 같은데 자 해서 글쎄요 뭐 지금 이렇게 표현한 방법이 적당하지 않으면 100%에다 놓고 스톱워치를 끄고
가장 간략한 방법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상당히 어두워지는 장면을 이걸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음악이 빠졌죠? 좀 빨리 하면 안 될까? 빨리요? 멈추고요.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죠. 좀 빨리. 좀 저기 한 200, 150% 어때? 컨트롤 R. 네, 바로 스피드 듀레이션이죠. 저기 한 150 정도만 좀 빠르게 하면 안 될까? 네, 당겨졌죠? 당겨졌습니까? 비디오라고 생각하세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애들은 비디오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외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빨갛게 보여지죠? 렌더링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엔터. 엔터. 렌더링이 휙 지나가고 녹색이 됐을 때 영상은 잘 재생되고요. 처음부터 보긴 좀 그렇고요. 이 장면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브먼트 인스파이어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자, 네, 여러분, 예,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은 충분히 또 보여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뒤에 이렇게 하면서 마감, 이렇게도 꾸밀 수가 있겠죠.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가 프리미어에 멋진 샤인 임팩트를 좀 제공해주면서 후반부에 여기 사용되는 장면 보여드렸고, 두 개 프로그램을 좀 갖고 다니기 때문에 누락되면 안 되겠고요. 수정을 하시면 애프터 이펙트에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